생각이 있을 때만 괴로움은 생깁니다. 생각이 없을 때 괴로움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떤 대상에 가 붙었을 때, 그래서 그 대상을 애착하거나 싫어하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할 때 괴로움은 생겨납니다. 아무리 큰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잠에 들게 되면 곧장 그 괴로움은 사라지죠. 괴로움이 진짜라면 잠이 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생각할 때만 나타나는 허상이기 때문에 깊은 잠 속에서는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날 때 모든 괴로움이 다시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로 그 순간 다시 창조됩니다. 세상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만 있기 때문이죠. 내 의식이 이 세상을 만들어낼 뿐 본래 고정된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죠. 내가 의식으로, 분별로, 생각으로 나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 다시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생각이 만든 나와 세상을 진짜라고 믿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세상과 나와 우주를 창조해냅니다. 바로 그 생각, 분별, 의식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각이 만든 세상과 괴로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다고 생각할 뿐이죠.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없다면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다른 곳에, 혹은 남들에게, 혹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당신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만을 원할 때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더라도 추구하는데 집착하지 않게 되죠. 미래에 무언가를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않으면 무엇을 원해도 좋습니다. 그 모든 생각, 추구, 바람들을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말아보십시오.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대로가 전부이고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할 일은 끝이 났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당신은 그 삶은 완전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만을 원해 보십시오. 지금 이미 있는 것만을 원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할 때 끊임없이 추구와 달성이 반복되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반복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 윤회를 끊는 길은 단순하게 지금 이대로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대로 모든 것은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것만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지금 있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현실이 곧 진실이죠. 만약에 당신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거나 머지않아 죽게 되었다면 그것을 없애줄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들숨과 날숨 한 호흡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 평범한 살아있음은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대단한 물질적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을요. 만약에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사실은 놀라운 신비이며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이토록 당연한 것, 이미 구족되어 있고 이미 있는 것, 우리가 늘 쓰고 있던 것들입니다. 당신이 가졌다가 버릴 수 있는 것, 당신에게로 왔다가 갈 수 있는 것,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이 하나의 진실 뿐입니다. 당신의 생명, 하나의 성품, 이것이야말로 전부이고 우리는 그것을 늘 지니고 있고 늘 쓰고 있었습니다. 더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지금 이대로이기를 바랄 때 그것이 본래 있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와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머물고 그 말에 끌려가고 그 말에 집착하고 그 말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그저 하나의 소리 파동일 뿐입니다. 아주 잠깐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일으켰을 뿐이고 그 소리는 잠깐 동안 내 귓전에 와서 스치고는 다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말,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소리라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의식이 붙잡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두 번째 작용일 뿐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죠. 항상 첫 번째 작용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좋으니 싫으니 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입니다.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보세요. 그 소리는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 상황도, 그 일도, 그 싫었던 사람도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첫 번째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모양을 그린 뒤에 이 모양을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을 취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삶,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삶입니다. 새처럼 흔적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고 대자유인의 삶입니다.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왔다 갈 뿐이니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만 말아 보십시오. 삶의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그 모든 왔다가 가는 것들을 그저 가볍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과의 동일시를 버리고 구경하는 자로 남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부분은 즐겁고 또 어떤 부분은 괴롭죠. 어떤 사람은 싫고 또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괴로운 일을 떠올리거나 싫은 사람을 생각할 때는 갑자기 힘들고 괴롭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죠. 행복한 일을 떠올리거나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또 갑자기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 좋은 것과 싫은 것,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등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괴로운 사람이 되는 이 게임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은 반드시 생각해야만 그런 괴롭거나 행복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을 때라도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하면 금세 다시 행복해지기도 하죠. 이처럼 생각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그 즐겁고 괴로운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제나 생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과 불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무 일 없는 그 상태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근원에서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지만 생각이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롭죠. 고요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괴롭다는 환상, 즐겁다는 환상에 빠져드는 것일 뿐이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십시오. 한 생각이 나를 휩쓸더라도 이 생각은 진짜가 아님을 문득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생각이 나를 휩쓸 때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각이 없는 텅 빈 배경의 자리로 나앉아 보십시오. 곧장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만 잠깐 작동하는 허상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속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생각 이전의 근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원에 뿌리내릴 수 있죠. 언제나 여여한 아무 일 없는 자리, 지구의 평화에 곧장
이룰 수 있습니다.